안녕하세요, 지영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리뷰 시간인데요. 오늘 뽀미가 오랜만에 등장하는 영상이네요. 오늘 뽀미와 함께하는 리뷰 영상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 바로 코르크 블루투스 스피커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제품만 이제 제공을 받아서 너무 재밌을 것 같은 제품이라서 한번 리뷰를 해보고 싶어서 리뷰를 하고 있고요. 제품 말고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으니 여러분들 믿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별로면 별로라고 또 얘기하는 그런 사람인 거 아시죠?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 코르크 블루투스 스피커는 뭐냐면 병에다가 이 스피커를 꽂으면 이제 소리가 조금씩 변하는 그런 스피커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신기하지 않으실까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충전만 해놓느라고 잠깐 꺼내봤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코르크를 병에 꽂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라고 써있습니다. 짜라라란딴. 이렇게 열면요, 스피커가 들어있어요. 저는 이제 와인 색깔이 네 가지가 색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와인 색깔로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네, 와인 색깔 스피커 들어있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병마다 크기가 이제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두 가지 크기가 있어서 얘를 이제 모양을 바꿔가면서 스피커에 이제 꽂아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요게 근데 굉장히 간단해요. 일단 보시면요, 뒤에는 이제 5핀 잭으로 그냥 충전을 시키는, 충전하는 이제 곳이 있고요. 밑에는 되게 무슨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렌즈? 카메라 렌즈 느낌으로 이렇게 스피커가 구성이 되어 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이제 온오프 버튼을 누르면 켜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짜잔, 이렇게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켜져 있죠? 네네네, 왔다 갔다. 요걸 이제 뒤에 충전잭을 꽂으면 빨간불로 이제 바뀌면서 충전 중이라고 나오고, 다 되면 녹색불로 바뀌면서 충전이 다 됐다고 나온다고 블로그에서 봤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뭐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스피커가 연결이 어느 정도 이제 또 소리가 잘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피커로 핸드폰하고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네, 핸드폰에는 코르크 V1.70 이렇게 버전 이게 나와서 연결이 됐습니다. 연결이 되고 얘가 스피커에 안 꽂아도 일단 소리가 나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일단 소리가 일단 나오는지 한번 틀어보도록 할게요. 제 노래 꽃잎을 틀었습니다, 지금. 이런 느낌이에요, 소리가. 제가 최대로 키웠습니다. 여기에서는 볼륨 조절을 하는 거나 그런 건 따로 없는 것 같네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한 병들을 요거 때문에 제가 평소에 먹지도 않는 음료수들을 막 사가지고 맥주도 어제 마시고 하나 더 가지 말고 오늘 요 아이들과 함께 해볼 겁니다. 스피커 연결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접속할 수 있는 접속부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병의 크기에 맞는 거를 이제 연결을 해서 들으면 됩니다. 요런 식으로 이제 올려주면 되는 건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냥 이제 틀었을 때랑 이제 병에 이제 꽂았을 때는 어떻게 들리나. 일단 먼저 어제 먹은 카프리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되게 지금 볼륨이 확 커지면서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감싸주는 느낌이 확 드네요. 오, 일단 카프리 이런 느낌이었고, 그 다음 것들도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또 그 내용물이 얼마나 차 있느냐에 따라서 또 조금씩 달라진다고 표현을 했는데 한번 다른 거 다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립톤. 이미 시들어진 잎사귀. 얘는 또 약간 사람들에게 이건 또 약간 저음이 약간 또 좀 더 강조되는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 얘는 좀 그래도 좀 크기가 큰.
요거는 조금 더 저음이 좀 더 풍부해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일단 비타오베 요건 좀 확실히 덜 어울리는 느낌이 있네요. 얘는 안 될 것 같은데? 얘 되려나? 얘는 조금 이따가 해보고 그 다음에 요거는 탄산수, 제가 탄산수는 잘 안 먹어서 내용물이 좀 일단 가득 차 있는 건 또 어떤 느낌일까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 차 있는 느낌은 또 다르네요. 그죠? 요 이제 클라우드 제가 한 번씩 이제 다 들려드렸는데 지금은 제가 조금 조금씩 옮겨가면서 한번 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차이가 되게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자 들어봅시다. 다른 노래를 들을까요? 새벽이 좋아요라는 노래 한번 들어봅시다. 좀 약간 경쾌한 노래로. 달라지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요게 조금 더 풍부한 느낌에 아무래도 얘가 좀 패트병 좀 넓다 보니까 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나고 그 다음에 제가 요게 좀 카프리 이 병이 약간 좀 깔끔하게 들리는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요렇게 한번 오늘 코르크 블루투스 스피커를 한번 들어봤는데 정말 각기 병에 따라서 다 다른 소리가 나네요.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어디 술자리나 다들 이제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노래를 듣고 싶을 때 요거 그냥 딱 하나 꺼내서 딱 이제 뭐 맥주병이나 소주병이나 아니면 음료수병 이런 거에 살짝 올려놓고 이렇게 들어주면 되게 확 이렇게 넓게 크게 들리고 또 새로운 느낌도 또 나고 신기하기도 하고 약간 인싸텐 느낌으로 좀 재밌게 뭔가 그 자리를 되게 즐길 수 있는 제품이지 않을까 싶네요. 장점은 되게 신기하고 다양한 병들에 따라서 또 음질 정말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음악 자체가 좀 더 넓어진 느낌이 약간 있고 뭔가 좀 되게 좁아진 얘 같은 경우는 되게 이게 작은 만큼 좀 좁아지는 느낌 그리고 좀 더 뭔가 이렇게 눌리는 느낌? 그런 느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다 병마다 이렇게 다 다른 소리가 나는 느낌이 되게 신기하고 원리가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고 그러네요. 재밌고 좋다. 뭐 이 정도? 단점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그렇다고 사실 음질이 막 와우 너무 좋아 막 이런 느낌까지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나쁘진 않으나 막 오 정말 미친 듯이 너무 좋다 막 이런 느낌은 사실 좀 잘 모르겠어서 제가 또 그 전에 블루투스 스피커들도 리뷰하고 그랬었으니까 그렇게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간편하게 편하게 좀 들고 다니면서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지 않을까 싶네요.
한 번씩 뭐 여러분들 분위기 전환이나 이런 거 또 필요한 자리가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뭐 궁금하신 분들은 사용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거의 가격대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3만 원대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가격 여기로 지금 띄워지고 있죠? 이 정도 가격대에 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그래도 쓰실 수 있는 좀 제품이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이렇게 코르크 블루투스 스피커 리뷰를 함께 해봤는데 오랜만에 좀 신기한 제품과 함께 리뷰를 또 하게 돼서 굉장히 또 저도 색다르고 재밌었습니다. 가시기 전에 영상이 또 재밌으셨다면 영상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구독 옆에 있는 알림, 알람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알람 버튼을 누르시면 생방송이나 영상 올라갈 때 짜잔 하고 알림이 뜨니까 여러분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